와,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맛있는 디저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항신호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입니다. 자, 오늘은요, 간편하게 그동안 이제 막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뭐 베이킹 모르면 베이킹 거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간편하게 구워 먹기만 하면 되는 제품을 약간의 베리에이션만 넣어서 훌륭한 카페 디저트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베이킹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은 제품들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게 바로 오늘 스콘입니다. 바밤! 이 스콘은 여러분, 스코틀랜드에서 유래가 됐다고 해서 스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게 가장 유력한 썰이라고 하고요. 대부분 이제 영국에서는, 영국의 식민지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애프터눈 티 세트라는 거를 많이 먹습니다. 티타임을 가질 때 보통 스콘 같은 비스킷류를 간단하게 홍차와 잼이라든지 버터 등을 이용해서 먹는데,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계열이 있고요,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 있는 계열이 두 가지가 있다. 퀵브레드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스콘인데, 두 가지의 보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극명한 차이를 갖고 있다. 퀵브레드는 비슷한 형태의 배합을 가지고 있지만 이스트가 들어가서 좀 쫄깃한 느낌의 빵이 만들어지는 거고, 스콘은 베이킹 파우더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겉바속촉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간편하게 스콘 전문점의 스콘을 맛볼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유니온 트리의 치즈 스콘입니다. 치즈 스콘이 요즘 뭐 많이 나와 있는데, 노란색 체다 치즈 막 그냥 알알이 박혀 있고 뭐 이런 식의 치즈 스콘이 아니라, 그냥 체다 치즈가 아니라 잉글리시 빈티지 체다 치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노란 질감의 체다 치즈가 아닌 하얀색 아이보리 색깔의 그 치즈가 쿵쿵쿵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빈티지 체다는 어떤 맛이냐면 꼬름꼬름한데 그 향긋하고 달큰한 맛이 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콘과 정말 잘 어울리고요. 자, 일단요, 스콘을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이거는 냉동 상태예요. 냉동 상태. 이 스콘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생크림을 바르고 설탕에 찍어서 구워라. 대충 180도에서 한 22분에서 25분 정도 구우면 정말 맛있다. 그럼 일단 예열을 좀 해놓을게요. 생크림을 위에다가 발라주세요. 찍으셔도 되고 바르셔도 되고 그건 자유예요. 자, 생크림을 이런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진짜 아낌없이 빈틈없이 발라주셔야 말도 안 되는 크랙이 만들어질 겁니다. 제가 뭐 여러가지 막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생크림 바르는 것만큼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자, 이제 요렇게 발라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백설탕, 백설탕을 찍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비닐봉지를 좀 많이 쓰는 편인데 뭐 청소하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 이렇게 들으셔서 이렇게 그냥 비닐채로 막 흔드셔도 되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자, 요 상태로 비닐봉지에 넣고 막 흔드세요. 흔드시고 이렇게 위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비닐봉지에 넣으시고, 자, 그러면 나는 좀 달게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설탕을 더 뿌리시는 거에 대해서는
말리지 않습니다. 원래 스콘은요 해동 안 하고 구우셔도 돼요. 바로 이 상태로 들어가도 되는데 예열될 정도까지만 그냥 살짝 해동하는 것 뿐이지 꼭 엄청나게 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동을 많이 하시면 더 큰 제품이 만들어져요. B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해동을 덜 하는 이유는 밀도 있는 스콘을 먹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적게 부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더 밀도 있는 제품을 드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꽝꽝 얼려져 있는 상태로 구워주시면 조금 더 찐득하고 파운드케이크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열 끝나면 바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예열이 다 마쳤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새로 넣을게요. 자, 한 김 요렇게 빼주시고요. 요렇게. 자, 우와,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요렇게. 지금 베이킹은 전부 다 마친 상태예요. 조금 식혀줘야죠. 이거는 식혀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뜨거울 때 먹어서 맛있는 제품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제품은. 냄새가 치즈 구웠을 때 나는 냄새가 나요. 뜨거울 때 살짝 겉면에 뭐 아까 남은 생크림을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이 발라주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설탕이 발라져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설탕은 이미 최대치로 카라멜라이즈가 되어져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다 생크림을 이렇게 발라주시면 이따가 조금 더 부드럽게 설탕층을 먹을 수 있다. 뭐 코팅의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진 않아요. 아직 뜨거울 때 작업해 주시는 거고 그냥 드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식감은 이런 거거든요. 좀 약간의 코팅, 설탕 막 같은 느낌. 뜨거울 때만 가능한 작업입니다. 일단은 오늘 잼은 알렉밀리아라고 해서 무화과 잼,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랑스 잼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앤드로스에서 나온 딸기잼인데요.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에요. 느갈에서 나오는 크림치즈인데 갈릭 크림치즈예요. 베이켓에서 판매하는 것만 가지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좀 위를 따줄 거예요. 그래서 크림치즈를 얹을 거고 나머지는 되게 간단하게 그냥 잼만 가지고 플레이팅을 좀 하는 거를 연출 한번 해볼게요. 뚜껑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뚜껑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약간 요렇게 플레이팅은 카페 느낌 나게 준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아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 이렇게 두 덩어리 크림치즈를 얹어 주시고요. 뚜껑을 이렇게 간단하죠? 나머지는 정말 그냥 잼만 얹을 거기 때문에 특별한 플레이팅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앤드로스 딸기잼이고요. 보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퍼져요. 우리가 치즈 먹을 때도 체리잼이라든지 이런 딸기잼, 무화과잼 상당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못 따라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이 알렉밀리아 무화과만큼은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짜 알렉밀리아에서 뭐 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개인적으로 알렉밀리아가 인스타 팔로우를 했더라고. 자, 이거 진짜 그냥 한 통 다 때려 넣었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이제 음료를 좀 준비해서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아, 술 아니에요. 아메리카노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일단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아까 제가 치즈 스콘 잼이 없는 부분부터 좀 먹어볼게요.
치즈가 가미됐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 체다 치즈 그런 느낌이 아니라 피자 먹을 때 그 약간 좀 더 탄 느낌의 치즈 느낌 있잖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정말 맛있고 짭조름하면서 달콤한 그런 느낌의 끝판왕. 근데 엄청 부드러워요. 지금 막 볼 때는 이게 딱딱해 보이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 잼 있는 부분을 한번 또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다 이거. 와 이거 술안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인 안주로 손색이 없습니다. 진짜 크림치즈랑 치즈스콘이랑 같이 먹어볼게요. 이거 맛있을 줄 알았어 진짜. 아 와 유튜브 중에 별놈들 뚱정원 되게 재밌게 보는데 이럴 것 같아요. 맞다 이거 맛있다 야. 자 마지막으로 딸기잼인데 딸기잼도 한번 볼게요. 스콘을 먹을 때 왜 사람들이 잼이랑 버터를 얹어서 먹는지 알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거는 마늘 크림치즈랑 치즈 스콘이랑은 정말 잘 어울렸다. 그게 제 오늘 한 줄 평입니다. 마늘과 치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였다. 오늘 간편하게 굽는 베이킹 방법을 소개하고 싶어서 스콘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정에 있는 재료, 사실 우리 냉장고에 잼 거의 다 있잖아요. 크림치즈 없을 수도 있어. 근데 크림치즈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럴 때 스콘이랑 같이 곁들여서 드신다면 정말 맛있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가정에서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알차고 달콤하고 향긋한 정보를 전달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더 맛있는 디저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베이켓의 항신우동 페이스트리 셰프 버나드 송이었습니다.